집단소송 도입해도 기업은 안 망한다. 최근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집단소송 제도란 피해자 집단의 대표단체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 일부이나 대표로 인정된 단체가 해당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해당 사건의 피해 사실만을 소명하면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혹자는 집단소송을 인정하면 모든 기업이 망할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집단소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증권소송에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제약으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집단소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다. 집단소송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다수 당사자 소송의 차이는 간단하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아니한다는 논리가 다수 당사자 소송 제도이고, 집단소송 제도는 피해가 있는 곳에 달리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혜택을 부여하여 피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송 불제기에 이익을 기업에 줄 것인가 아니면 소송 불제기에도 불구하고 피해배상에 초점을 둘 것인가의 차이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양상이 다르다.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실제의 피해 사실 자체의 인식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는 국민의 변호사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익소송을 제기해 그 배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이와 유사한 제도가 미흡하다. 검사는 국민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만에 하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운영 중인 법무공단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수많은 공익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국민의 변호사 격인 검사나 법무부 산하 공기업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소송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좀 더 제고될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소송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응집되고 조직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래의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신속하게 피해자 단체와 합의로 나아가게 된 것도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가 가지는 장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소비자 문제 해결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미약한 소비자가 좀 더 조직적으로 거대한 기업이나 빅브러더에 대응하기가 수월하고 효율적이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소비자의 후견인처럼 행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와 권리, 조직화를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소송 제도야말로 소비자의 조직화에 가장 효율적인 사회지원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와 독일의 단체소송 제도를 일부 혼합해 도입했으나 이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도 집단소송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좀 더 조직화된 힘을 부여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